사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 대통령을 믿고 사실 북한이 외교 무대를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이제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잖아요, 사실은. 예. 그래서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남 전략 전면에 나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남 어떤 사업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, 그렇게 보면은 좀 북한 관계가 이전과 달리 좀 새로운 기로에 접어들었다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, 아니면 예전으로 단지 되돌아간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, 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.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전으로 되돌아갔는데 궁금합니다. 네. 북한은 행복이 가졌지. 그치. 죄송한데 얘기를 하고 있어서. 돌아갔는데 행복을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항복하거나 핵공격을 받거나, 그 한스 몰겐소라는 사람이 이제 오래됐지만 그 사람이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 기 이제 그 대결을 하게 되면 그 비핵 국가는 선택이 두 가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하나는 항복하든지 아니면 핵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든지. 다른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항복하고, 우리야 뭐 어느 정도 살았지만, 또 신박한 좀 남았네.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공산치하에서 살아야 되겠지. 네? 그 아닙니다. 부분은 너무 뭐 약간 나갔어, 내가 보니까. 네, 그러니까 맞는데. 돌아가는데,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6.15 전이다, 이렇게 6.15 전 돌아간다. 나는 그렇지 않아요. 6.15 선언전으로 돌아간다. 그런 그렇지 않아요. 지금 돌아가는 건6.25 전쟁 직후로 돌아가는 겁니다. 이 휴전 상태에서 서로 이제 이 주도권을 갖고 무력으로라도 이제 내 거를 만들겠다는 그걸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. 근데 6.25와 달리 이제 지금 저 핵무기를 다 갖고 있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거지, 이제. 끝났죠. 게임 세트지 뭐. 저는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거는, 동의하는 부분은 과거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게, 북한이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실수를 범한 거죠. 그렇지. 그래서 북한이 자신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굳힐 수 있는 시간을 벌어둔 측면이 크다. 그렇지. 그게 이제 정말 잘못된 거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뭐 공산화되거나 저는 그렇게 될 것까지는 안 봐요. 나한테 거라고 예. 생각해. 우리 나름대로 아직은 튼튼한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있고, 뭐 우리가 핵으로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보장이 100% 되는 건 아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할 거라고 보고,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아직은 한국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.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미동맹마저 이제 약화된다면은, 그땐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 핵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간 끊임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막아야 된다, 북한의 협상 의도를 의심해야 된다,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.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한게 아니에요. 박 교수님이나 그렇지. 저나 그쵸. 예, 그럼. 2018년에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, 문재인 정부는 그런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 통행을 해왔어요.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잘못된 것에 이징용에 이르러서도 그 당시에 대해서 진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. 정말로 정의용 실장이 가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할 때, 또 문재인 대통령이 1차, 2차, 3차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할 때, 그것을 정말 몰랐느냐, 알면서도 그렇게 판단했느냐, 이런 부분은요, 사실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라도 한번 해봐야 될 그래야지.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지금 뭐 그럴 분위기도 아닌 상황인데,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은 더 꼬인다. 지금 북한이 터무니없는 비방 중상을 해대고 한국 정부를 압박해도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라는 얘기 지금 못하고 있어. 그냥 북한이 요구하는 못 꺼내, 얘기도 못 꺼내. 대북전단 살포만 이행하려고 하는데, 이거는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사항 대북전단이 판문점 공동선언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 판문점 선언에 있는 비핵화 요구도 북한에 대해서 해야죠.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북한의 요구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고 대북 불종적인 자세다. 저는 그래서 너무 저자세의 외교를 하고 있다, 그렇게 봅니다.